안녕하세요. 부차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가까운 공인중개사의 대표 윤석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대지 면적이 918제곱미터, 건물 면적이 159.81제곱미터, 사용 승인일은 2020년 4월 13일, 일반 목구조입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가실게요. 네, 여기는 정원입니다. 장독대도 보이고, 네, 여기가 보이는 곳이 거실, 그리고 중간에 보일러실이 있고, 왼쪽에 대형 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대형 룸에는 전기 패널이 깔려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동향이지만 동쪽에 냇물과 도로가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가 앞에 보이는 시내물입니다. 앞마당과 장독대입니다. 여기는 전면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여기는 뒷면입니다. 다시 앞면, 네, 여기는 창고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거실입니다. 거실에도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아주 밝고 환기가 잘 된다고 합니다.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 양쪽 방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고, 대리석이 통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있어서 밖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 양쪽 방 모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에도 역시 붙박이장이 있고, 창문은 작은 창, 큰 창, 모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 제천역과도 가깝고, 봉양역도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여기 현관 중문에서 촬영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2층 계단이고요. 여기는 1층 안방입니다. 이곳은 드레스룸을 설치할 공간입니다.
1층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대리석이 통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가 하나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엌, 왼쪽에는 거실로 일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창이 있어서 환기하기가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부엌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 디귿자형으로 싱크대가 되어 있어서 동선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